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중고차 수출 박중기입니다.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. 딜러분께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차량이 도착하고 나니까 그 실물과 상태가 너무 달랐어요. 자,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왜 사진을 정확히 보내주셔야 되는지, 특히 딜러분들은 좀 사진을 좀 잘 보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가 서로 불편하거든. 서로가 서로에게 감가를 얘기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시간을 낭비하는, 비단 딜러분들 뿐만 아니라 이 개인분들 그리고 이 영업사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오늘은 이 차량을 통해서 왜 사진을 정확히 보내야 되는지, 그 이유와 정확하게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량은 2006년 프라이드 차량입니다. 얼핏 보기에는 성태가 정말 좋아 보입니다. 그래서 나도 깜빡 속았지 뭐야. 깜빡 속았어요. 이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취지는 제가 딜러분에게 뭐라고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. 사진과 다름으로 인하여 여기에 도착했을 때 이미 딜러분은 저에게 감가의 매콤한 맛을 당했고요. 이미 아주 얼큰하게 당했어요. 이게 사진을 정확히 보내주지 않으면 항상 이런 식으로 매콤달콤한 감가를 맛보게 되는데요. 그래서 저는 특히 개인분들과 거래를 할 때는 아주 꼼꼼하게 문자 내용을 아주 장문으로 꼼꼼하게 사진 요청을 보내곤 한답니다. 자, 그럼 외형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사진과 달랐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콕콕 집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가 이 부분입니다. 참고로 이 차량은 약간 어두운 곳에서 촬영이 된 상태에서 사진이 왔기 때문에 아, 이런 것들은 정말 보기가 힘들었어요. 이게 보여지는 이런 것들, 도장이 벗겨졌죠? 판금 작업 후에 제대로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도장이 벗겨졌는데, 이 부식난 부분을 아마 차주분이겠죠? 차주분께서 이렇게 꼼꼼히 덧칠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것도 보이지가 않아요. 이런 것들은 괜찮죠. 이제 미세하게 발생된 스크래치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, 이런 것들은 딱 보기가 좀 그렇잖아요. 딱 봐도 우리가 이 작은 것도 아니고 커! 500원짜리 한 개 반만에 너무 커요. 자, 두 번째 부분이에요. 옆면에서 사진을 받아보긴 했지만 이게 정확히 옆면에서 찍히면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. 이런 것들은 이제 차주분이 알고 계시면 보내줘야 될 부분인데, 이런 게 은폐돼 버리면 여기서 금액이 다 변동이 돼요. 심지어 밑에 스텝은 갈라졌죠? 이런 식으로. 요게 문을 한번 열어볼게요. 문을 개방해서 이쪽에서 보게 되면 부식이 더 극심한 걸 볼 수가 있고요. 이런 식으로 그 위에 문까지 부식이 피 올라온 걸 볼 수가 있네요. 이런 것들 있잖아요, 이거. 이렇게, 아니, 이런 젠장 아직 팔지도 못했는데, 이런 젠장을, 뭐냐, 이 아직 팔지도 못했는데, 상품에! 아니, 이게 상품에 이게 뭐냐, 준주야, 이게. 이 못된 손이, 더러운 손이. 아, 이 뭐지, 이거. 빨리 본드 같은 걸로 붙여야 되나 이게. 아, 방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? 아, 큰일났네. 또 가뜩이나 팔릴 것 같지도 않은 상품에 또 이 죄악을 저질러놨네. 아, 다음은 세 번째예요. 저 부분도 옆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주셔가지고 전혀 알아볼 수가 없어요. 요런 것들은 괜찮아요. 요런 것들은, 요런 것들은 이제 애교, 살짝 기스 정도의 귀여운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. 굉장히 귀엽습니다.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. 아, 좋지 않다. 이게 겉으로 보여지는 이런 부식의 형태뿐만 아니라 요거를 문을 열게 되면, 아, 이런 식으로 하다가 이건 제가 뜬 거 아니야? 이거요! 이건 제가 뜬 거 아닙니다. 이거 내가 뜬 거 아니에요. 이건 자연적으로 떠져 있어요. 봐봐요. 그렇지, 이런 식으로 실리콘이 차대와 문짝과 벌어져 있는 걸 띠용 볼 수가 있습니다. 띠용. 아, 상품 가지고 자꾸 뭐 하는 건지 모르겠네. 아, 이거 괜히 열어봤네. 아까 전에 안 열어봤는데 열어보니까 속상하네. 아이, 큰일 났네, 이거. 자, 일단은, 뭐, 그건 그렇고요. 부식이 저런 식으로 무슨 영지버섯처럼 배치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아, 진짜 좋지 않아요. 영상을 찍을 때만 해도 기분이 좀 좋았는데, 점점 찍을수록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. 아, 심란한데. 뒤텐다 보도록 할게요. 아, 요 뒤텐다는 정확히 우리 딜러분께서 아주 정확히 짚어주셨습니다. 그쵸? 요 정도 크기는 정확히 짚어줘야죠. 요건 제가 봤던 부분이에요. 요것도 이제, 부식이 일어나서 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안에 다 터져 있어요. 이런 식으로 다 터져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. 뭐 이건 사진으로 제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. 그리고 뒷부분은 무난합니다. 이런 거 용서할게요. 이런 거 괜찮습니다. 이렇게 쿡 찌그러져가지고 푹 들어갔는데 이런 거 용서된다. 저런 거 괜찮다. 저 못 봤다. 나 아무것도 못 봤다. 그럼 못 봤다 찬스 가능합니다. 요 정도는 가능해요. 연식이 있기 때문에. 후미 쪽 전체적으로 울고탄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. 자, 조수석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조수석, 아유 귀엽다. 아유, 귀여운 친구가 여기 있네. 친구야, 너 이름이 뭐니? 부식이요. 부식이요. 아, 그렇구나. 네 이름이 부식이구나. 그렇습니다. 이제 갓 피오로는 신생아 부식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, 이런 거 괜찮아요. 이거, 이것도 못 봤다. 못 봤다 찬스 가능합니다. 조수석 핸다. 이런 거 괜찮아요. 이런 거 괜찮아. 아이 좋다. 아이 귀엽다. 못 봤다. 못 봤다 찬스 가능합니다. 근데 저건 뭐지? 이건 또 못 본 척 할 수가 없는 그런 부식이네. 아이고 참. 이것도 한번 문 열어 보도록 할게요. 이런 것도 문을 열게 되면 아마 하단에 부식이 많이 산재해 있을 거예요.
아 이거 보면 무슨 속상한데 이거. 아 이건 실리콘이 실리콘이 너덜거리다가 떨어져 나간 걸 볼 수가 있네요. 아 이거 좀 아 아 그냥 집에 갔어야 되는 건데 괜히 이 차를 봐가지고 점점 심란해지는데요. 아 기분이 좋지 않은데. 요즘에 그런 분들이 계세요. 제가 기분이 좋지 않거나 제가 사기를 당하면 굉장히 그로하여금 유쾌한 분들이 계세요. 근데 그런 분들은 심보를 고약하겠으면 결국에 돌려받습니다. 뭐 그런 말 있잖아요. 하나를 내어주면 하나를 얻는 법. 이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. 아 그리고 이 운전석에 또 문짝. 아우 요 친구는 이제 쿠키처럼 벌어져 있는데 요거를 살짝 아니야 아니야 진짜 큰일 날 뻔했어. 아직 판매가 되지 않은 차량이라고 진짜. 아 큰일 날 뻔했습니다. 아 깜짝 놀랐다. 이 미친 손 때문에 깜짝 놀랐어. 아 이 습관적으로 막 부식을 막 맨날 뜯다 보니까 이거 뜯으면 절대 안 된다. 아직은 안 된다. 요런 식으로 안에 쿠키화가 돼가지고 다 벌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아 이거 너무 심하다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이런 식으로 다 벌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. 요것도 역시 문을 한번 개방해 보도록 할게요. 아 점점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 이 느낌은 뭐지. 아유 좋지 않다. 아우 좋지 않아. 역시 예측을 벗어나지 않아요. 항상 예측은 거의 정확해. 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본네트 한번 열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괜찮습니다. 저에겐 긍정의 힘이 있어요. 나에겐 긍정 파워가 있다고. 긍정 파워 아니야. 아 아무런 도움이 안 돼. 전혀 긍정의 파워가 발동되고 있지 않습니다. 본넷을 열게 되면 이 친구의 각종 내장 기관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네요. 어 이거 엔진오일도 새네. 그래요 여러분들. 그냥 엔진은 빠른 속도로 닫아버리도록 할게요. 그냥 닫아야겠다. 안 되겠어요. 네, 제가 더 이상 이 엔진룸을 보고 뭘 설명하기가 싫어 지금.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. 비록 딜러분에게 감가를 진행하긴 했지만 과연 이 차량이 팔릴지는 미지수입니다. 만약에 나의 긍정의 힘이 있다면,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이 차량은 판매가 되겠죠. 여러분 이쯤에서 물러갑니다. 언제나 화이팅 하시고요. 항상 좌절과 고난과 고통은 우리 인생에 뗄래야 뗄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.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? 그렇죠. 반드시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. 자 이쯤에서 물러갑니다. 이 중고차 수출 박중기 이름 기억해 주시고요. 주위에 이런 차량이 있거나 혹은 이런 차량을 판매 예정이시면 이 중고차 수출 박중기에게 연락 주십시오. 끝으로 좋은 말씀 하나 전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를 죽이지 못하는 고통은 나를 더욱더 강하게 만든다. 여러분 저는 중고차 수출 박중기였습니다.